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됐는데요.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은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 부분입니다. 사실 이 주제로는 제가 영상을 만들 계획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으실 분이 아주 많지는 않겠다 싶어서 만들 계획이 없었는데, 제가 저번 주에 라이브 방송을 할 때 어떤 시청자분께서 저에게 질문을 주셨거든요. 그 질문을 보고 나니까 아, 그럴 수 있겠다. 제 개인적으로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 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모를 수 있겠구나 싶어서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혹시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면서 취득세 감면을 받으셨거나 아니면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어떤 선택을 할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서 이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가 됐다라고 했잖아요. 관련 법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법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입니다. 올해 3월 14일 날 개정이 됐죠. 실제 국회 본회의 통과한 건 2월 27일이고 3월 14일 날 공포가 되면서 이때부터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제36조의 3 여기에 담겨 있네요.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취득세 감면 혜택 받으려면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그 요건을 보니까 주택 취득일 현재, 주택 취득은 당연히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그 주택을 취득할 당시를 말하겠죠.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됩니다. 그동안 한 번도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택을 유상거래로, 그러니까 금전거래죠. 돈을 주고받는 이런 형태로 주택을 취득해야 되고, 그때 취득할 당시 주택금액이 12억 이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언제까지 구입해야 되는 거냐면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지방세를 감면해 주겠다. 이 지방세는 취득세를 말합니다. 그러면 취득세를 얼마나 감면해 줄 거냐? 만약 산출한 취득세액이 200만원 이하일 때는 전체를 면제해 주고요. 전부를 면제해 주고요. 만약 산출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할 때는 산출세액에서 20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전부 다 확대가 됐다는데, 그러면 기존 조건은 어떻길래 이게 확대가 된 거냐라고 물어보실 거잖아요. 개정되기 전에는 조건을 보니까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이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소득 조건이 붙어 있는 거예요. 본인 및 배우자 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 1년 소득을 말합니다. 1년에 7천만 원 이하일 때 해당이 되는 거고,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 금액도 되게 낮아요. 수도권은 4억 이하, 그 외 지역은 3억 이하입니다. 지금은 12억인데 굉장히 낮죠. 이제 기한은 올해까지였습니다. 그러면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데, 역시 지방세도 취득세고요. 이때 취득세는 취득 당시 주택금액이 1억 5천 이하일 때는 취득세 전부를 면제해 주고요. 전부니까 1억 5천이면 취득세가 150만원이죠. 이걸 다 면제해 주는 거고, 만약 취득 당시의 주택금액이 1억 5천을 초과한다면 산출한 취득세의 50%를 경감합니다. 그러면 최대 4억이니까 4억의 취득세면 400만원, 여기서 50%니까 200만원 공제해주고 나머지 200만원만 취득세를 납부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금액적인 부분은 큰 차이가 없죠. 150만원, 200만원, 지금은 다 200이니까 큰 차이 없는데, 이제 조건에서 소득 조건이 없어졌고, 그리고 주택 금액도 12억 이하로 월등히 올라갔고, 기한도 25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을 시켰다
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주의해야 할까, 이제 그걸 보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라이브 방송할 때 시청자분께서 질문했던 부분입니다. 어떤 거냐면, 어쨌든 그런 조건을 충족해가지고 취득세를 감면받았습니다. 그런데 감면받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감면받은 이후에도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내가 감면받았던 취득세를 다시 토해내요. 추징을 당하는 거죠.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저번 주에 어떤 시청자분께서 저에게 물어봤던 부분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작하지 않으면 추징을 당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상시 거주가 무슨 말이냐라고 물어보실 거잖아요. 상시 거주는 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취득일자 이후에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 살고 있거나, 아니면 취득하기 전에 먼저 전입신고를 하고 그리고 나서 취득일부터 계속 살고 있거나, 둘 중 하나를 말해요. 이 둘 중 하나를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작을 하라는 거죠. 시작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다시 토해낸다, 추징하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이건 누가 봐도 안 되겠죠. 네, 물론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해서 이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거니까 그 이후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다만 3개월 이내는 너무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취징을 하겠다라는 거고, 다만 3개월 이내도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은 어쩔 수 없는 경우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상시 거주는 앞선 1호에서 설명드렸죠? 그렇게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3년 되지 않았을 때 해당 주택을 매각하거나 팔거나 아니면 증여하거나, 물론 증여해서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건 괜찮습니다.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거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본인이 쓰거나 아니면 세를 주는 것 포함입니다. 그렇게 되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다시 토해낸다, 추징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3년 미만이 있잖아요. 이게 조금 납득이 안 갑니다. 왜냐면 우리가 양도세, 비과세나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을까요? 네, 1주택자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할 때 최소 2년 거주해야 거주 4%, 보유 4%, 1년당 이렇게 최대 8% 이걸 적용하잖아요. 자, 이런 것도 다 2년입니다. 근데 이건 왜 3년인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감면 혜택을 받았으면 최소한 3년은 살라라는 거예요. 예, 3년 살고 나서 팔아라는 거죠. 3년 내에 팔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3년인지 납득이 안 갑니다. 아마 이제 이 취득세는 지방세다 보니까 이제 세금의 주체가 지자체잖아요. 아무래도 국가보다는 이런 재정 상태가 조금 부족할 수 있으니까 세수가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1년 더 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굳이 3년으로 한 이유를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참고하시고 주의하실 건, 어쨌든 셋 중 하나의 사유로 만약에 이 취득세가 감면받았던 취득세가 추징을 당한다, 이걸 너무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이게 추징당하면 최대 얼마일까요? 최대 200만원입니다. 왜냐하면 최대 200만원까지만 감면해 주니까, 공제 주니까. 근데 물론 이 200만원이 어찌 보면 적은 돈은 아니죠. 큰 돈일 수 있는데, 우리가 부동산에서 특히 주택에서 이 돈이 작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만약에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해 가지고 정말 감면 받았는데 이 추징 안 당하려고 이 세 가지 요건을 채우려고 정말 그 집에 들어가 산다 과정했을 때, 만약에 전세가 들어있는 주택을 구입했다면 그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때 만약에 내가 돈이 여유가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여유가 없어가지고 뭐 대출을 받는다거나 이렇게 된다고 하면 원리금 상환 문제가 있잖아요. 이걸 따져보면 오히려 200만 원이 쌀 수 있습니다. 예, 충분히. 뭐 전세가 아니더라도 직접 거주하기 위해서 또 대출 받아가지고 주택을 구입한다면, 그래서 이런 기회비용을 잘 따져보시고 굳이 이 200만 원 추징당하는 걸 겁내지 마시고 정말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가성비를 따져보고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추징당해도 된다라는 거죠. 네. 왜냐면 이게 지금 주택 가격이 12억 이하잖아요. 12억 이하. 12억 이하면 나중에 이 주택을 1주택으로 양도할 때 전부 다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12억까지는. 네. 물론 이제 그 이상 팔 수 있겠지만. 그러면 지금 현재 강남, 서초, 용산, 송파 이렇게 4개 구 조정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1주택으로서 비과세 요건이 2년 거주가 없습니다. 2년 보유만 하면 비과세죠.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 거주하지 않더라도 양도세 비과세 문제가 없고,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15억, 20억 비싸게 팔 거 생각해서 내가 장특공을 많이 받아야지, 그러면 최소한 2년 거주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 또 상승 임대로서 그 2년 거주를 충족할 수 있으니까, 굳이 이 200만 원 때문에 이 집에 들어가 살려고 막 대출 받고 어디 뭐 빌리고 아둥바둥 할 필요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기회비용을 잘 따져보시고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해서 취득세를 감면받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해서 취득세를 감면받아볼까?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지금 보이는 이 표를 참고하시면 더 좋습니다. 앞서 제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를 감면받으려면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다 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해당되는 네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 외에 정말 단 한 번도 주택을 가져본 적이 없으면 당연히 되는 거고요. 근데 이 네 가지 경우를 제가 다 읽어드리기에는 시간이 걸리니까 여러분께서 화면을 잠깐 멈추시고 한번 읽어보시거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국세 법령 정보 시스템 여기 찾아가셔서 검색창에다가 지방세 특례제한법 치시고 제36조의 3 이걸 찾아가시면 제3항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께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해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감면받으셨다면 나중에 세금 추징 문제, 이 문제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회비용을 따져보시고 선택하시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